자, 안녕. 오늘은 파트 4의 명사를 볼 거예요. 쓸수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다 하긴 했는데, 그래서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2번부터는 문제도 조금씩은 풀어볼게요. 자, 명사가, 쓸수 있는 명사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땐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고? 어나, 언을 붙이고, 두개 이상일 때는 복수형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 있을 때는 무조건 이런 거, 어 같은 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두세 개 이상일 때는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알아두면 좋은 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게. is일 때는 뒤에가 단수 명사, are일 때는 여기가 복수 명사. 자,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거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하나 쳐보고 볼게요. 자, 대부분의 명사에는 뭘 붙여? 이렇게 S를 붙이면 되는데, 요렇게 S나 SS, SH, CH, OX로 끝나는 거는 ES를 붙인다. 예외가 있으니까 요건 잘 봐야 돼요. 예외는 잘 보세요. 자,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거는 Y를 I로 붙이고 ES야. 모음 더하기 Y는 변하지 않아요. 자, 모음 더하기 Y는 그대로 S만 붙여요. 그죠? 그대로 S만 붙인다라는 거. 이때 우리가 모음이라는 건 뭐가 있다고? 아, 에, 이, 오, 우 같은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음은 뭐겠어?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면 그거 뺀 나머지 다가 자음이지 뭐. B, C, D, F, G 뭐 이런 애들. 자, F이나 F로 끝나면은 F를 뭘로 바꾸고? V로 바꾸고 ES. 그래서 리프가 리브스, 나이프가 나이브스. 예외 한번 꼭 알아놓으세요. 불규칙으로 변하는 거는 뭐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단수 복수가 같은 거, 양이랑 물고기들은 한 마리도 10, 100마리도 10 똑같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짝을 이루는 명사의 복수형. 얘네들은 항상 복수형인데 왜 바지, 신발, 안경 이런 것들은 보통 쌍으로 신잖아. 누가 바지를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누가 이것만 입어? 변태요? 안 돼, 안 돼. 그렇죠? 신발도 하나만 신을 수가 없고 안경도 웬만하면 이렇게 두 알이 있는 거 이렇게 쓰지. 한쪽만 쓰지는 보통 안 해. 옛날이야 뭐 그랬겠지만 요즘은 잘안 쓰죠. 보통 두 개를 쓰고. 자, 셀수 없는 명사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모양이 없거나 추상적이거나 사람, 사물의 고유한 이름이야. 추상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어떤 걸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뜻은 있으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을 추상적이라 그래. 시간, 건강, 뭐,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은 뜻은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고? 단수 취급을 해요. 얘네들은 단수 취급을 한다. 한 개건, 열 개건, 백 개건 상관없이 그냥 단수 취급을 해요. 자, 셀수 없는 명사의 수나 양을 셀 때는 단이나 용기를 사용해야 돼. 왜냐면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주스를 마시고 싶은데, 주스를 뭘로 세니까? 우리가 컵으로 세니까, 이렇게 컵스 오브, 이런 걸 센다라는 거. 한 잔이면 어, 컵 오브인데 두 잔이면 투 컵에다가 컵은 셀수 있으니 컵스 오브 요렇게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S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알아놓으세요. 컵 오브, 글래스 오브, 바틀 오브, 볼 오브. 로프는 이건 덩어리예요. 백 오브, 그쵸? 피스 오브, 슬라이스 오브.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건 보통 페어로 해서 a pair of glasses, 그죠? Two pairs of shoes,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자, 넘겨서. 자, 우리말에 뭐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문맥상 복수면 명사는 복수형으로. 부엌에 쥐두 마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two mouse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two mice라고 고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의 복수 수령을 나타낼 때는 단위 용기만 복수형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일 때는 a cup of잖아, 그렇죠? Water 이렇게 쓰는데 두 잔일 때는 two cups of
워러리지 이렇게 S를 붙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어쨌든 물은 못 쓰니까 여기는 그대로 계속하고 여기 단위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일 때는 컵인데 두 개일 때는 컵스가 되는 것처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배열하는 거. 그렇죠? 항상 3번을 풀어볼게요. 이건 3번 풀어볼게.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 이제 어린아이들. 그죠? 더. 이건 키워서 할게요. 아이들은 먹고 있지. 이링. 이렇게 쓴 것들은 이렇게 지워놔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서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빈칸에 채워볼게요. 자, 브렌다는 케이크 두 조각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그죠? 에이트지. 그래서 먹었지. 뭐를? 두 조각이야. 그러면 투. 키스. 이건 한 조각이니까 두 조각. 오브. 케이크다. 여기다가 S를 붙이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두 조각이니까 S를 붙인다. 여기다가.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을 완성해야 돼. 제이는 너때 뭐를 도시락에 이건 다 있어요. 빵두 덩이와 사과 한 개. 빵두 덩이와 사과 한 개야. 빵한 덩이는 이건데 그죠? 투 우리 F 그때 기억나? F는 뭘로 바꾼다고? V로 고치고 ES 로브스 오브 브레드 앤드 사과 한 개. 언 이렇게 간다. 라는 거, 요거는 좀 보고요.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틀린 부분 한번 고쳐볼게요. 자, 3번 볼게요. 자, 브라운 라이스, 쌀은 못 세니까 이렇게 S 안 되지, 그쵸? 브라운 라이스. 그리고 셀수 없는 쌀, 뭐, 설탕 이런 것들 항상 단수 취급이니까 is good for a, 어도 안 써, 여기는. 그 for, 뭐 이렇게 틀린 게 많어? 여기도 틀려서. 그죠? 얘 빼고, 얘 빼고, 이렇게. 그래서 rice, is, health. 이렇게 바꾼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볼게요. 요런 것들 한번 보고. 알맞은 말 한번 볼까? 아이고들. 자, 이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여자는 뭘 시켰어? 오렌지 주스랑 그리고 샌드위치를 시켰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넣어야 될까? 한 병의 오렌지 주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오렌지 주스 한 병이잖아. 그럼, 어, 병, 오브, 오렌지 주스랑 샌드위치는 셀수 있어서. 근데 두 개니까 투, 샌드위치에다가 뭘 붙여야 돼? 이렇게. CH로 끝나니까 이렇게 ES를 붙인다. 요거까지.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더 풀어보고요. 그죠?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끝!